어제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발사를 연기하고 재점검에 들어간 누리호가 이르면 오늘 재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오늘 재발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누리호는 지금 이 시각까지 어제 발생했던 컴퓨터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라도 조치가 완료된다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오늘 오후 6시 24분 안팎으로 재발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하드웨어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누리호는 앞서 1, 2차 시험 발사 때도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 때 발사체 내부 밸브 이상으로 발사가 1시간 지연된 바가 있고요.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기상과 산화제 탱크 문제가 거듭 발생하면서 계획보다 엿새 늦게 발사가 성공됐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발사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발사체 일정을 연기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리호만 해도 37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수는 물론이고 기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50년 만에 재개하면서 연료 유출과 허리케인 등의 이유로 네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우현도 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파악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대처를 서둘렀다가는 복합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누리호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